결혼 비용이라고 하는 유머인데 누워있던 아들이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남자가 결혼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글쎄,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 그러자 아들은 아빠는 결혼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아직은 알 수가 없단다. 아직도 그 값을 계속 치르고 있으니까. 일부 예배 때 이 정도 했더니 IQ 낮은 사람들이라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내 아내한테 여보 오늘은 유머를 유머로 하면 수준 낮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좀 주석을 다려야 될 것 같았고 아빠가 결혼했더니 지금도 여성에게 투자가 계속된다는 그런 아버지의 얘기 아니겠어요? 아마 여기도 그런 동감인 남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을 솔로몬의 3부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씀한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지은 잠언, 이 전도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가서는 청년기에 기록을 했고 잠언서는 중년기에 그리고 전도서는 노년기에 기록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전도서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허사라고 하는 것을 노년기에 있는 왕이 자서전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이 말씀의 기록 연대는 BC 940년에서 930년 사이에 지어진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솔로몬의 명성과 왕국이 쇠퇴할 무렵이에요. 향락에 도취하고 우상이 만연하고 그래서 국력이 쇠하게 됐고 솔로몬의 영광이 점점 시들어가는 이때에 기록한 말씀으로 그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낭비한 자로서 반성과 그리고 뉘우침의 심정으로 이 글을 적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저자 솔로몬은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비력한 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든 지식, 문화, 권력, 재물, 향락 등으로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헛되다고 말하는데 오늘 보아도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코엘레트라는 말은 함께 부르다 모다의 그 뜻에 원어가 칼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회집된 군중에게 진리를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자기 인생사에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가 겪어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더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왕 다윗으로부터 튼튼한 국경과 그리고 막강한 경제력과 이런 것을 물려받았던 솔로몬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는 또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주변의 열강의 요랑들이 다 와서 솔로몬에게 은금보화를 가지고 와서 지혜를 한수 가르쳐달라고 할 만큼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반기를 넘어 말년 통치에 접어들면서 솔로몬의 영광은 사치와 방종으로 흘렀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기울어지게 됐고 민심은 흉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만족을 누렸던 전도자는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설계는
헛되다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먼저 헛되고 헛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온갖 쾌락과 풍부한 물질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면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가리켜 헛되고 헛되며 헛되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헛되다는 단어는 헤벨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꽁꽁 얼어붙은 엄동설 안에도 입김을 한번 확 부르면 하얀 입김이 순간적으로 나와요. 그러나 그 입김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하면 하얀 입김이 보이지만 금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하나님을 등진 삶은 이렇게 순간적인 삶이요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아주 짧은 순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 온 대지를 뒤덮었던 안개도 맑은 태양이 솟아오르기만 하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죠. 여러분, 인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가면 우리는 싸늘한 시신으로 바뀌게 됐고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고 병원, 장례식장, 냉동고에 들어가야 하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3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 다 떠내려가고 바람에 떠가겠고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인생 의지하는 사람들은 바람과 함께 다 날아가고 또 내려가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매우 순간적입니다. 무익하고 허탄하다는 뜻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표현상 최상급에 해당하는 단어로서 헛된 것들 중에 가장 헛되다는 뜻입니다. 쉽게 변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전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분사를 사용하여 한 세대는 항상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무대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현실 무대에 있지만은 우리 한 세대도 이 무대에서 사라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무대를 다른 사람에게 다 비워주고 양보하고 다음 세대가 이 무대를 장식할 그런 날도 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땅의 순례자요 조수에 밀려갔다 떠내려가는 부초와도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위치가,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비워주고 떠나야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덧없이 지나가고 마는 것으로 세속적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설교하는 저나 다 죽습니다. 언제인지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영원히 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수완이 다 끝나면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3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오늘 목도 극도로
아주 부어서 나쁘고 몸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몸 관리 잘하라고. 쓰러지면 당신만 억울한 거라고 해서 당신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안 된다고 그래. 이 사람아, 남편 죽으면 사모가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당신이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죽은 사람이 뭘 알겠나? 그거 죽으면 끝났지. 그랬더니 그 말 받아서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왜 건강관리 잘못했다가 사명도 못 감당하고 왔느냐? 책망받는데요. 꼭 나한테 책임을 밀더라고. 아, 내가 그 말을 해. 여보, 당신 쓰러지면 안 돼. 나를 위해서도 살아줘야 돼. 막 이럴 줄 알았더니 당신 쓰러지면 당신만 억울한 거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받아쳤어요. 그게 아니고 여보, 나 때문에라도 당신이 좀 오래 버텨줘야 된다고 그러라고. 사실이에요. 유 목사 쓰러지면 뭐 서성자 여사는 개밥의 도토리예요. 후임자면 당장 쫓겨나야 돼요. 아유, 사모님 부담스럽다고 거청거리니까 나타나지 말라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아이고, 사람들이 냉정하고 매정하고 아주 박절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알아, 나중에 봐야 알지. 그런 교회들 한두 교회를 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언제 죽느냐의 차이지.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어요. 여기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도 난 안 죽어요.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하기야 뭐 착각은 자유고, 착각은 커트라인도 없다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만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선을 추구하며 지식을 갖추고 재물을 많이 모았고 향락을 누려보았으나 모든 것이 헛되더라. 다음 주일날 상고할 2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외쳐요. 너희 중에 부귀의 영화를 누린 게 나보다 더 승한 사람 누구 있냐? 나와봐라. 이 세상 천지에 나만큼 호화롭게 나만큼 연락하며 행복하게 인생을 엔조이 한 사람 누가 있느냐? 그런데 헛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할 거 다 해봤지만 세상 건 결국 허무하더라. 특히 군왕이나 재벌가나 위대한 종교 지도자도 다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헛되다는 사실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고생의 바다에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생존을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수고해야 하고 이 일 저 일 모두가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땀을 흘려야 가을에 수확하여 생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고와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 때문에 늘 수고가 끊이지 않지만 그 수고의 끝에는 만족이 없어요.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은 것 같지만 결과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런 만족도 기쁨도 주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과 지혜는 사람을 빛나게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번뇌케 하고 근심을 더 쌓이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해 아래서 참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허무하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한 지혜는 해 아래에 있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세상적이면 거기에는 아무리 얻고 누려봐도 만족도 행복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시선을 위로 돌려야 합니다. 아래를 봤던 우리의 시선이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땅을 보았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볼 수 있을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 산다고 믿어질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지혜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인생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 탐구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더 큰 실망만 안겨주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 아래서 시선을 해 위로 돌립시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해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눈길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체험한 대로 인생사 모든 것은 한숨처럼 헛되고 무익합니다. 새로운 것이 없고 참 구원의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 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망하고 절망해야 할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20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야 될까요? 아니면 수면제를 한 움큼 사다가 저녁에 잠들 때 먹고 조용히 가셔야 할까요? 아니면 저녁에 가족들이 번개탄 갖다 펴놓고 탄산가스 마시고 죽어야 될까요? 이산화탄소 마시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우리가 허무한 세상에 살면서 이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해 아래서 헤매고 방황할 것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해 위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새로운 것, 참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실체인 그리스도야말로 새롭고도 참 지혜인 줄로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전에 세상 연락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출세 등의 모든 삶의 목적을 걸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안에서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거기에 만족함이 있었고, 동남풍이 불던 서북풍이 불던 상관없다. 내 인생의 환란에 풍파가 몰아치고 질병의 고통이 억압을 하고 가난의 압박이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로 꽉 찬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극복할 수 있고 만회할 수 있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위력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은 구원과 영생의 참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해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생의 근원적인 허무감을 깨뜨리고 참 소망의 빛을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5장 4절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 길은 세상의 재물도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아니에요. 세상의 아름다움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아야 삽니다. 여호와,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부활의 소망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가난도 이길 수 있어요. 환난도 이길 수 있어요.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난관, 시련, 풍파도 우리는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 찾으래요. 진정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찬 사람은 땅의 것 때문에 헤매고 땅의 것 때문에 슬퍼하고 땅의 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보고 이 땅의 것들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땅을 보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상의 것으로 만족했던 우리가 천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최선을 다해 삽시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정도를 걸으며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루어져 주님 얼굴
솔로몬 왕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의 시선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만족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결국 세상껏 거머쥔 것 같았지만 허무하고 헛되게 끝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사온즉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시선이 바뀌게 하시고 청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느낌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해 아래 아무것도 헛되고 또 헛되니 우리는 해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되면 우리는 이 세상 풍조 어떤 환난 풍파도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우리는 하늘의 소망과 인내와 믿음 가지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에 명성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연애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